전쟁을 책도하는 저 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여기 나온 이유가고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나라를 파탄되고 민주를 파탄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저 무식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오늘 열심히 한 우리 엘리자베스 조 몫일 것 같지만 다른 건 못해도 우리 큰 함성과 박수. 우리 멀리서 오신 뉴욕팀. 또 한국에서 여기 오신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.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가 저지른 만행, 그가 저지른 행동, 그가 저지른 모든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윤석열을 벌써 탄핵했습니다. 자, 오늘 다시 한번 외칩시다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윤석열을 탄핵하자. 오늘 이 시위가 마지막이 아니로 우리는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, 윤석열을 타도할 때까지 반드시 이 시위를 지켜나가며 그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.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5천만 한번 소리 한번 지릅시다. 하나, 둘, 셋! 제 스스로 미국과 나토의 전쟁 책동에 맹목적으로 무역하는 전제 독도인화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작년 8월 미국, 일본,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웨이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한 뒤 올해 6월 아시아판 나토 군사연습이자 다영역 합동 군사연습 프리덤 엣지를 전개했습니다.